네, 반갑습니다. 아, 어제 잠이 안 달리셨나봐요. 네, 제가 제 이야기를 발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황 설정인데요. 제 딸이, 여기 계신 분들의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거의 탑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꽤 좋은 대학의 공대를 졸업했는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전 당연히 MBA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대 졸업하고 MBA를 갈 거라고 우리 그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듣보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자그마한 회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턴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래 하라고 하겠다. 네. 네. 반대를 서둘러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생태계 회의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선등 보신게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희소한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이 자리는 일반적인 우리 생태계 밖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손들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변호사세요. 어머니는 치과 의사세요. 어느 날 딸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싸웠어요. 집안에서 가정 불화가 너무 이제 심해졌죠. 그런데 딸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난 내일부터 출근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네, 결국 3개월 만에 돌아오시긴 하셨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방금 이제 미국의 사례를 보여주셨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너무 중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희소하다는 거죠.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저 생태계 회의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바닥에 물고기, 튀어오른 물고기 말고 그 밑에서 유영하는 그런 물고기들을 키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힘든 일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싸워서 집 나가는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의사 변호사 외에는 공부 잘하는 애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데 점점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전에 비해서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요. 저변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방금 제 앞서 발표하신 이제 정가오님께서 설명하실 때 처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아마 본인도 생각을 못 하실 텐데요. 아, 이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거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의 교육 현실은 1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공고한 틀로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조정대 선생님께서 이번에 새로 새 책을 내셨거든요. 맞습니다. 태백산맥의 그 조정대. 시대별로 우리의 민족과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지 이렇게 맥을 짓는 분이라고, 맥을 짓는 작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교육을 소재로 책을 쓰셨어요. 저는 와, 드디어 뭔가 이렇게 전환점에 다가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있었던 알파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명맥들이 지금 우리가 잘하면 많은 인재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 그 캡처맨을 가져왔는데요. 과학고 졸업생 두 명 중에 한 명은 네. 명약관화하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가는 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 이런 변화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조금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는데요. 저는 11년 전에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스타트업 생태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쓰지 않고 스타트업 세계에서 이제
맨 땅에 헤딩했을 때에는 그런 일을 가지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변호사 동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타트업 세계에 많은 변호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조만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안기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법조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로엠비라고 해서 법률과 테크놀로지를 연결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고 시니어시잖아요. 이런 분이 법률이란 걸 떼고 새로운 영역에서 창업을 했다는 건 정말 저는 하나의 전환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로 느껴지고요. 지금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더 바람직한 거야. 그런 걸로만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거든요.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누리던 기득권 언저리에도 갈 수 없는 상황적 변화가 생겼거든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세대 간의 이런 대립과 그리고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청소년 교육을 했던 건 아니고요. 2010년도에 제가 OEC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과 계속 만났었어요. 몇 명 안 됐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뭐 VCNC의 박재욱 대표, 박희은 뭐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2013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 중요한데 아무도 호흡이 너무 길어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안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라고 주목을 했고 그게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접하는 방식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사교육 뭐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쫙 브랜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생겨먹은 게 천성이 퍼블릭 섹터에서부터 출발을 했어가지고 학교를 붙들고 계속 뭔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통해 이렇게 창업 세계나 스타트업 세계를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뭐 맨 땅 헤딩하면 다양한 것들을 했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이 만든 프로그램도 사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바로 집어넣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품었던 기대치를 낮춰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최근에 느꼈냐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자, 문 열게 해주자. 문 열고 난 이후는 그건 사실 스타트업 세계가 마찬가지이듯이 본인이 스트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연 문을 딛고 나온 친구 중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를 만났던 친구인데요. 혼자 독학으로 코딩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세계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든 서비스로 지금 이제 한 3년째 계속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스타트업을 접하게 하는 거 아주 대단한 거, 뭐 이 아이템이 글로벌로 가서 이런 건 정말 1000만분의 1 정도의 확률인 거고요. 사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 이런 꿈을 꾸어도 괜찮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무엇이든 해보라고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혼자 했느냐? 아니에요. 다행히 제가 이런 일 한다고 하면 다들 먼저 걱정해 주세요. 뭐 먹고 사냐고. 네. 그 걱정에 이제 그냥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기는 어려워서 이틀 먹고 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좋은 파트너를 만났어요.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그리고 네이버 몇몇 기관들이 계속 같이 뜻을 모아주고 계셔서 점점 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고요. 처음에는 사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앵벌이었습니다. 이런 교육 정말 필요해요 라고 설득해서 10개의 기업을 설득해가지고 10개의 기업에서 기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기부받은 그 돈으로 10개 학교를 돌려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은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렇게 지역별로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캠판이 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걸 저희 힘으로 아주 확대하게 저희 힘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들이 바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루만 살아있는 SNS여서 이름이 하루입니다. 하루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자기들만의 가상회사, 법인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이 부르는 거예요. 하루 커뮤니케이션즈.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죠.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런 조금조금한 변화들이 생겨나면서 드디어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부담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데에 관심이 많거든요. 뭔가 시작해서 그게 퍼블릭 섹터가 받아줘서 전국적인 확산을 하는 것. 다행히 이거는 제가 잘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때가 온 것 같아요. 때가 와서인지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게 생기면서 스타트업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 안에 스타트업 진로체험센터라는 게 생겨났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그동안 먼저 앞서 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제 운영을 맡게 되었고 이제 9월 6일에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관련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진행할 겁니다. 전국에 어떻게 확산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반기에 1회 이상의 시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산하는 걸로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는 게 아랫단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설명했지만 이거 지나간 과정이었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셔도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확장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다양한 흐름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가 하는 그건 문 열어주는 역할이고 문 연 아이들이 코딩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도 배우고 그리고 여기 와 계시지만 뭐 아산단임재단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디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저희랑 방향은 다르긴 하지만 정말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못 찾는 부모님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디랩이라고 해서 데디스랩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좀 여유가 있는 충분히 아이들에게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분들이 또 아이들을 보내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교육기관 또 교육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버전이고요. 청년 버전은 제가 정광님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청년층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해보니까 창업을 육성하는 일들은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빈틈을 찾아봤더니 창업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넘사벽이에요. 그런데 창업을 하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청년,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또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몇개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살펴봤더니 스타트업에 가서 일해보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싶은 친구들을 찾아서 이 친구들을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와 뭐 아주 헤비한 교육과정은 아닌데요. 적어도 이 친구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는 하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스타트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돈을 주거나 그리고 헐렁하게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무엇보다 비전을 갖고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이 친구가 충분히 바로 투입해도 일을 할 만한 돈값을 할 만한 스타트업이 그 없는 살림에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한쪽 사이드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역량을 파악하고 반대쪽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동등하게 존중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매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 이야기 서두에 문을 열었던 그 친구 말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꽤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였는데요. 언론사 취업을 지망했어요.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하대를 받았어요. 인턴 따위가 했는데 지금은 스타트업 세계에 와서 진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인턴들을 원하시는 기업 내지는 투자자가 있으시면 저에게 소개해드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